오케이 된 것 같아. 와. 캐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 나왔네. 어? 그 스페셜 체스트리기가 제일 좋아요. 방탄 능력도 있고. 스페셜 체스트리그? 어, 그걸로 샀어요.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고, 거의 거북이 됐고, 여기서 덕테이프 한두 개 정도 사놔야 되겠다. 덕테이프 하나 네, 사놓고. 언제나 한두 개 정도는 사놓으셔야 돼요. 카모 텐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거리기 하나 사고, 쌍안경은 된다 그랬고, 야시경. 형, 그리고 그 상점에서 살 수 없는 레어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뭐? 바로 와이어 수갑인데. 와이어 수갑? 네. 그거 와이어 수갑을 이용해서 검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상태로 안 해. 그 검거 나중에 합시다. 그거. 지금 검거까지 하면은 머리털 다 빠져서 바로 노둘리 되니까 지금 우선 죽이는 거 위주로. 자, 이거에 맞는 양각대, 홀로그램 조준기 다 했지? 어, 다 됐고. 권총 하나 사야 되겠다. 피스톨은 형님, 권총 같은 경우에는 APC가 제일 좋은 권총입니다. ACP? 네네네, 그거요. ACP-C2? M1911. 아, 1911? 네네. 이분도 모르는 게 없네. 1911이나 ACP나 똑같은데 ACP가 더 좋아요. 거의 웬만한 주총 능력입니다. 데미지가 세가지고. 오. 12라운드 12발? 12발짜리 10발짜리 이렇게 들어있는 건가? 12발짜리 껴야지. 오케이. 아. 자, 이제 대충 된 거 같은데? 슬슬 갈 준비하죠. 아, 파티 초대 장도님 해드렸습니다. 준비 시간 20분, 뒤지는 거 32초. 어, 아까 전에 타이탄 있었는데. 우와, 타이탄 아까 주소 온 사람 없어? 타이탄 15,000원이다 야. 와, 구매하실 때 15,000원이지 판매하실 때는 7,500원입니다 7,500원이 어디야? 미쳤네. 웬만한 차량 한 대 값이죠. 세상에. Unbelievable. 응? 나 먹으라고 했었다고? 왜? 나 안 먹어. 형, 거기에다가 AP나 AT 그 총알만 바꿔 끼면 사람한테 쏘거나 탱크한테, 아니 탱크래, 차량한테 쏘실 수도 있어요. 아, 리얼리? 고폭탄. Yes. 고폭탄 이거는 팔아지지도 않네. 거지 같은 거. 버리세요. 아니면 그 차량에다 넣으신 다음에 차량을 파시든가. 아니, 탄을 집어넣는데 탄에 왜 이렇게 무게가 개무겁지? 이거 왜 이러지? 뭐 든 것도 없는데. 야이씨, 우리 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헬기 없나요?
무게가 전체 무게가 있고 가방에 수용할 수 있는 무게가 있어. 전체 무게가 꽉 차서 그렇구나. 아, 이거 가방에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전체 무게 때문에 안 지금 현재 세이프 존에 진입했는데 지금 분명히 갈증이나 굶주림 표시가 좀 떨어져 있을 겁니다. 패스트푸드 상점한테 가가지고 각자 보충하시고 필요한 탄약이나 무기, 장신구 같은 거 구매하신 다음에 이거 얘기해 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얘기 맞습니까? 알투비님? 예,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시 상자 물건 좀 넣을게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뭐가 이렇게 무거워? 총이 제일 무거웠어요. 총을 넣었어요. 아, 총이 제일 무거워요? 아, 진짜네. 총정하니까 갑자기 반 이상 생기네. 그리고 탄창을 이빨에 챙기신 다음에 총을 마지막에 드시면 다 들어져요. 아, 오케이. 이에만 하나 더 사고, 커피 둘, 셋, 넷, 다섯, 여섯, 커피 세 개 사고, 탄창 세 개 사고. 130. 9.3mm였나 내꺼? 이건가? 이거 맞죠? 9.3mm. 오케이. 디그로 왜? 어 잠깐만! 헬기 어디 갔어? 어 내꺼 총 먹고 날랐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아니 여기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저 그거 없으면 거지돼요. 저 똥도 안 칩니다. 똥도 안 쳐요. 어 자 우리 비행기 이거 우리 헬기 탈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지금 헬기 타고 갈 건데 헬기 탈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 진짜요? 우클릭으로 하시면 장비 한 번에 다 착용돼요. 아 이거 2인승이야? 지금 어디로 갈 건가요 그러면? 으씨! 가고 싶은데 저는 어머 사격 해줄게요. 가고 싶은 사람들 일단 허밍 찾아서 출발해주세요. 따라갈게요 제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저 북쪽에 있는 카딜러 먹으러 갑시다. 124210에 있는 거. 이렇게 운전해도 됩니까? 내가 털이 좀 많아. 오른쪽 밑에 하나 장전돼 있고 0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헬기 타셨나요? 네네. 아 지금 탄창수에요. 탄창수 지금 탄이 없어요. 아 헬기. 오케이.
그쪽에서 올라온 그 아르마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 2화나 1화에서 피처인 피처라고 해가지고 그 헬기 안에 있는 기기판들을 피처인 피처라고 하는데 그 흉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다 준비됐으면 허밍 타시고 장도님 헬기 타면 된답니다. 다들 장도님 헬기 타고 이동합시다. 나도 저거 타야 되는구나. 나는 아닌 척 하고 있었네. 잠깐만, 헬기 지금 탄 사람들 내려보세요. 지금 옆에 보조석에 탄 사람 누구야? 내려봐. 자, 이름 확인하면서 KD님 타시고, 오케이, 하자지 타고, 카레밥님 타고, 오케이. 자, 출발.
어, 그렇지. 바로 그 상태로 쭉 직진하면 됩니다. 어디서 내리냐면 이제 약간 고지대에서 내립시다. 어, 여기가 좋겠다. 장거리 유닛이랑 CQB 유닛이랑 따로 분리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해야지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스. 어, 자신이 소총이나 기관총을 들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저를 따라오시고, 자신이 뭐 마크스맨 라이플이나 어, 저격소총을 들고 있다 하면은 어, 보건님을 따라가십시오. 저 기관총입니다. 나 기관총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 저격소총 사용 중인 사람 없을 겁니다. 카레밥, 카레밥만 외곽에서 네, 지원하면 되겠다. 네, 카레밥님 저격 포지션 찾으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산등성의 꼭대기에다가 우리 내려주고 미션지 확인.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장도님 너무 가까워. 어, 이 언덕 뒤. 그렇지. 여기다 내려줘. 여기 착륙 그렇지. 착륙. 아, 장도님 운전 잘하시네. 오케이. 착륙. 자, 작전을 수행한다. 이거 아니지? 현재 미션은 어, 우리 현재 위치로서 방이 60도에 있습니다. 60도에서 619m 지점에 있는데 60도. 이 상태에서 CQB 인원들은 저를 따라서 이동하시고 어, 현재 저격소총을 이용하고 있다 하면 카레밥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맞아. 자, 이동하시죠, 분대장님. 분대장님, 가방이 무거워 보입니다. 안에 크라운 사운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삶의 무게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머리 잠깐 대보십시오. 분대장님. 어, 어, 다음에. 우리 팀 오고 있나? 카레밥님 혼자 가네. 장도님은 비행기 대기 타고 있고, 알투비님은 공중에서 우리 지원하고. 알투비님 공중 지원 사격 이후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인정? 어, 300m 지점에서는 어, 엄폐를 한 다음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AI 한 마리 남았다. AI 한 마리 남았다고? 예, 누군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저기 정보가로